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 돌이킴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언제 시작합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은요,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이건 내 삶을 돌이킨 때, 즉 회개하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죠, 또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을 시작하실 때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요소로 회개하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죠. 그 위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도 그겁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어요. 바쁜 일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쌓인 현대인들에게 뭐 잘못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 얘기하고 아 이건 너무 뭐 옛날 컨셉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현대인은 위로와 회복이 더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위로와 회복 이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온전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마치 병의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위만 덮으면 된다, 이거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똑같습니다. 죄 해결 없이, 돌이킴 없이 위로 회복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죠.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친절한 안내 역할을 합니다. 오늘 그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목숨 건 추격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모두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참된 회개는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위기의 순간과 시험의 시간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상황은 급박한 추격전 상황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뭐 추노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도망친 노비를 그 추적해서 잡아내는 어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 옛날 이야기인데 거기서 보면은요, 쫓아가서 잡을 만하면 용케 벗어나고 또 추적하고 그런 얘기가 거듭됐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와 같아요. 현직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강력한 정적이 될 만한 차기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윗을 추적하고 그를 없애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꾀하기 위함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을 보면 그 흔적이라도 만나면 고발해라, 그런 폭우를 내렸습니다. 그 명령 때문에 그런지 밀고자도 등장했어요. 그 밀고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고 밀고했습니다. 자, 24장 2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택해서 사울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갔다, 그렇게 나오죠. 뽑은 군사 3,00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선택된 군사니까 정병을 데리고 간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일행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를 데리고 압박해서 압도적 힘으로 다윗의 기세를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더구나 받은 정보가 있어요. 엔게디에 있습니다.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란 그 이름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지명인데요, 사해 서부의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회석으로 된 동굴이 많이 있고 그 샘도 있어서 오아시스도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염소나 그 산양들이 다니는 좁은 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길도 있고요. 그리고 천의 요새와도 같습니다. 막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새 속에 있으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요. 다윗은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습니다. 수색이 진행됩니다. 들려면서 바위를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에 양의 우리가 있고 뒤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자,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거기에 우리간을 짓고 양을 모아놓고 쉬는 그런 자리, 뒤엔 동굴도 있는 그런 지형이 이르렀습니다. 24장 3절 말씀에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볼 일이 급했습니다. 용변 보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간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조마조마한 상태로 피해 있는 다윗과 부하들,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호를단신으로 무장해제하고 용변 보러 들어오는 사울을 목격했을 거예요. 이 상황 보면 그렇습니다.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가면 눈이 잠시 보이지 않아서 구분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나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은신에 숨어 있었으니까 더더욱 찾기 힘들었겠죠. 들어올 때부터 그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때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의 최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위기고요, 한 사람은 그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사울은 일생 최대 위기를 맞은 거예요. 생명 상실, 죽음으로 이르는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참 이 장면이 참 재미있죠. 사람은 대개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옷도 갈아입고 볼일도 보고 그럽니다. 의식주문 이제 가장 편한 곳에서 하게 되어 있죠. 사울이 가장 안전하다, 편하다 생각한 곳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인생의 아이러니를 만날 수가 있게 되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그의 체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 선포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번만 날 좀 높여주세요 얘기했던,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온 자리, 아무도 없겠지 생각한 자리, 좀 부끄러운 일을 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죽는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더럽게 죽는 그런 자리에 왔어요. 그렇게 체면을 차리던 사람이. 참 이거 보면서 인생의 참 아이러니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지금이 제일 좋다 생각하는 그 장소가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죽음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를 대입해 봐서 나는 언제 죽든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찬양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걸 계속 생각하며 찬양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가?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것 없이 설 수가 있는가? 가끔 응급실 가거나 중환자실 가게 되면 얼마 전까지 정말로 똑바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린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도 언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언제나 준비하며 삽니다. 늘 죽음의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자리, 죽음이 오가는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험의 자리가 되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생명의 위기인 그 시간, 그를 이을 미래의 왕에게는 그를 없앨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개인에게는 시험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홀로 등장합니다. 무기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어떤 의견을 제시합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24장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같이 모였던 무리들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단숨에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다윗이 쿠데타를 시도하여 왕으로 옹립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주위의 부하들 모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여기고 단번에 끝냅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가서 옷자락을 뱁니다. 지금 여기서 부하들이 얘기는요 상식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의 목숨을 찾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사울에게 그게 행하는 것은요 원수를 갚는 것이고 정당방위이고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눈앞에 놓인 떡이고 잘 차린 밥상과 같아요. 이미 사울은 미친 짓을 하고 있었고요. 광기에 어려서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격하는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따라왔을 거예요. 그를 죽이는 것은 사필 규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를 죽여 없애, 화근 없애는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해요. 가만히 가서 은밀히 그의 옷자락만 베서 돌아오는, 아니 가서 칼 들이밀며 한 번에 끝나는데 몰래 가서 옷자락을 베서 또 은밀하게 돌아오려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죽이는 게 쉽지 안 죽이고 살리고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다는 사인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고서도 그의 마음이 찔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이에요. 24장 6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다. 그 마음에 가책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악신에 들려 자기를 미워하며 쫓는 광기 어린 왕 사울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상태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이며 심지어 자기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살인하지 말라 했던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진리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현장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장이에요. 내가 원수를 내 손 안에 주었다. 내가 직접 갚을 것인지 나에게 맡길 것인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론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주변에서 그의 부하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것인가? 다윗은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빠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자기를 위험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먼 길을 택한 것인가? 주위 사람들이 여론에 선동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음성 듣고 결단하는가? 기로에 서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사울은 이런 시험에서 불합격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에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서 이건 재물 용도다. 그런 명분까지 살려서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시작하라 할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시간이 늦는 걸 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 사울은 그래서 불합격된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쫓김 속에서 생명의 위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과 똑같은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울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을 가진 왕이 될 것인가 시험당하는 중입니다. 다윗은 이 인내의 시험, 하나님 바라보는 시험에 넉넉히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더 오랜 기간 쫓겨다니고 광야의 위험은 연장되지만 하나님께서 준 시험에 이미 합격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끔 인내의 시험, 기다림의 시험을 주십니다. 속히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 대신에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아가는 길을 택했느냐 나를 달아보실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의 시험에 합격하여 통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험을 당할 때에 사울은 어떤 기회,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 그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동일한 시험의 현장에서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목숨의 위기를 모면하고 길을 가는 사울에게 다윗이 나타나서 예의를 표하고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왜 내가 당신을 적대한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조금 전에 왕을 죽일 기회가 내게 있었습니다. 난 포기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아, 그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왕이 대적이 아니에요. 호소합니다. 24장 11절에 보면 그 호소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서 사울을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자, 내가 충성할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외침을 외친 거예요. 정말 자기 옷을 보니까 옷자락에 배임을 당했고 그 베인 옷자락이 다윗 손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24장 16절 17절입니다. 사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다윗이 행한 증거를 봤어요. 그때 문득 광기에 사로잡혀 뛰어나왔던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가 다윗에게 내 아들아 얘기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용어죠. 그를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감정적 반응입니다. 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으되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너는 의롭도다. 이성적인 반응이 나와요.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한 겁니까? 아니, 우리는 잘못했을 때 울고 인정하고 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울은 대단하잖아요.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거 이거 이거가 내 잘못이다 인정을 했잖아요. 아, 그럼 참 훌륭한 회개를 했다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후회하고, 개자는 돌이키다는 말이잖아요. 후회할 회자에 돌이킬 개자, 새로워질 개자잖아요. 후회는 했는데 돌이킴까지는 예지 못한 것 같아요. 의지적인 돌이킴이 없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눈물 흘리고 인정했습니다. 이성적, 감성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오히려 보면요, 24장 20절, 2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 여기서 보면요, 내가 반드시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를 너에게 넘기겠다. 나는 자격 없다. 행동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나는 너를 패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세운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행동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왕위를 잘 정리하고 나라를 정리한 다음에 머물 때까지 얼마를 기다려 달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지적 결단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의 가족의 안위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전에 왕조의 사람들을 죽여서 쿠데타에 또한 전복의 우려를 없애는 당시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방 왕들의 전통처럼 하지 말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데 죄를 고백했으면 죄에 따라서 돌이켜야 되는데 의지적 결단과 돌이킴은 없고 그냥 후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 대한 걱정만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다윗이 받아야 될 그 마땅한 것을 주지는 않고 내가 받아야 할 대가를 회피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후에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러 떠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만 했지 개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인정만 했지 삶의 사실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 자기가 살고 있는 방식을 버리기 전에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란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후회 감정은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추고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입니다. 나중에 다윗도 큰 죄를 저질러요. 거짓말을 했고 간음을 했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참 몹쓸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선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죄를 분명하게 지적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죄인이다 하고 울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돌이켰습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그의 방향을 유턴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도요 이 기회가 주어지는 중이었어요. 다윗의 모델에 따를 기회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에 순종을 해야 됐습니다. 왜 그는 다윗이 자기에게서 아직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았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 우물쭈물하면서 왜 그것을 지지를 못하고 있었을까요? 우린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핸드폰에 이게 다 동시에 해가지고 뭐가 오는데 대개 보면 별거 아닌데 오는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덜 위기가 다가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요 이 위기보다 훨씬 더한 위기거든요. 이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다윗은 저럴 수가 있구나. 나도 다윗처럼 돌이켜야 되겠는데. 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우물쭈물하면 안 되잖아요. 잠깐 속도만 늦추면 안 되잖아요. 내비게이션 보고서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 계속 얘가 아니다 이리 가라 땡땡거립니다. 그러면 정말 잘못된 길을 갔으면 빨리 돌이킬 때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내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인생에 어느 순간 잘못 갔는데
후회하고 누구 탓만 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갈 기회를 놓치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 십자가 치시고 피 흘리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의 짐을 가져다가 내려놓고 주의 말씀 듣고 새로운 길 가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앞에서 머뭇거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인생의 변환점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머물지 말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개선하여 하나여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기회를 우리가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돌이킵니다. 지금 돌아섭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로이 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회개와 돌이킴의 열매가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